망한 것 같습니다. 농담이고요. 이런 이모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. 우는 거, 우는 거, 화난 거, 조금 우는 거. 난 저는 이거 놀러 가고 싶습니다. 일단은 머리가 아픕니다. 이 질문을 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. 절대 하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DA성형외과 이성주 원장입니다. DA성형외과 강영구 원장입니다. 우리 눈 수술이랑 올리는 리프팅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눈 성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약간 나이가 들면은 볼륨이 없어지고 좀 처져요. 그래서 약간 이 얼굴에 리프팅을 시켜주면서 밝은 미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이모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. 왜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이모지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. 웃는 거 아니면 뭐 우는 거, 화난 거, 조금 우는 거 뭐 이 정도 네 개 이걸로 가겠습니다. 사랑스러운 병원 느낌으로 큰 병원의 이미지가 일단 떠올랐고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. 그래서 BA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절대 안 되고요. 담당 의사로부터 이런 이모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담배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담배는 이제 보통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뭐 수술 부위 흉터도 많이 생기고 수술 부위 뭐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셔야 됩니다. 금연. 절대 안 됩니다. 담배보다 더 안 좋은 게 이제 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술은 담배랑은 또 반대로 수술 부위에 이제 혈류를 증가시켜서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성 당연히 증가하고요.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머리가 아픕니다. 이 질문을 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. 안 됩니다. 절대 하면 안 돼요. PT는 정말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. 수술하고 나서는 얼굴에 피 쏠리는 행동을 다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러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혈압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. 그런 것들을 다 피해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PT는 이제 담당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금지입니다, 금지. 네. 망한 것 같습니다. 농담이고요. 도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처음 왔었을 때 이게 뭐지? 엄청 많이 준비하셨다. 처음 해보는데요.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단 끝나서 기분 좋다. 네,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모지 네. 표정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?